거기다가 또 하나 또 낑겨드는 게 또 천공문답이에요. 어? 공교롭게도 계속 그럼 뭐 천공, 우연하니까요. 천공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100% 지금 일치하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천공 그 최측근이죠. 그 인터뷰에서 그 김 여사가 물어오면은 천공이 대답한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화요일 3부군요.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셨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때가 왔어요. 조기 축구에서 엄청난 폼을 기록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골이 터지고 승리가 터진다는 전설의 사나이 최재성 전 수석. 요즘 폼 괜찮으십니까? 좀 걱정됩니다. 아, 큰일 났네. 내일 모레인데요, 첫 경기. 제가 최근 네 경기 동안 4일이죠. 4일 동안 30분짜리 쿼터로 따지면은 4일이니까 한 15쿼터 정도 뛰었는데 골 가뭄입니다 지금.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저 유튜브에 편집해 주세요. 이거 빼 주세요. 이거 못 들은 걸로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상하게 그 뭐 근거는 별로 없는데 우리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제 컨디션 하고 이게 너무 비례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성적이.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야 됩니다. 저를. 내일도 하시나요 경기? 아,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저 최재성 수석과 경기를 하시는 상대팀 여러분 그냥 한 경기 지세요. 대한민국 중요합니다. 최재성 수석 가는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이길 것 같으세요? 우루과이 전? 우루과이 전? 아이고 뭐 하여튼 제 컨디션을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제 컨디션이 아주 나쁩니다. 지금. 뭐 하여튼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첫 번째 저희 주제도 여의도 축구예요. 아, 그 20년 만에 했다면서요? 여야 친선 축구. 네. 우리 0대0으로 비겼고 뭐 굉장히 거기서 당연히 협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충돌도 없고 잘 끝났는데 근데 이제 뭐 일부겠지만 일부 또 여당 지지자분들이 여당 의원들 아 죄송합니다 야당 민주당 의원분들이 거기 축구 참여하신 분들이 아 뭐 여야 협치 축구 했어요라고 올려 사진 올렸더니 지금 일부입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지금 축구할 때야 이럴 때야라고 뭐 댓글을 달고 그래서 몇 의원들은 그 의견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는 그런 보도 있던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특히 뭐 여야가 뭐 갈수록 그 막 격돌하고 막 늘 싸우고 그러니까 축구 그런 기준으로 보면 축구할 때가 아니다가 아니고 4년 내내 축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지적하고 또 거기에 또 의원이 또 이 일종의 사과글이죠 이런 거를 또 올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각박하고 그런 거죠 축구가 뭐라고 그러게요. 그걸 놓고 비판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미안하다고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뭐 비단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강성 지지층에 좀 별거 아닌 일까지 강성 지지층 눈치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번에 보면요. 이 우선 그 광화문 집회. 퇴진 집회. 그것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런 눈치들을 많이 보는데 하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평소에는 지지율로 선거 때는 표로 판단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냐면은 유권자.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권자가 하는 건데 유권자 중에 강성 지지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중도층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정당 정치가 다가서고 또 판단을 요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메시지를 내놓는 거거든요. 뭐 대통령 선거도 똑같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또 가리키는 대로만 가면은 네. 절대로 집권할 수 없고 좋은 정치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비슷한 얘기가 좀 뒤에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정치 프리킥 시간에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워스트 뽑아주시는데 오늘은 워스트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워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선정됐습니다. 조기 선정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행보, 워딩 이런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을 압축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최근 일주일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선 이제 외교 순방 외교를 했잖아요. 네. 동남아. 네. 이것도 완전히 0점짜리 외교를 했고. 아 그래요? 예. 네. 내용적으로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용적으로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 그 부분이. 한미 동맹 강화하고 네.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죠. 꼭 그런 방법으로 강화하는 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인태 전략이라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썼고 네. 거기에 중국을 현상 변경 국가로 명명을 했고 네. 가장 첨예한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대만 문제를 사실 그거는 현상 변경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필이면 아시아 내에서 그걸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그냥 확 내줘버리는 이런 것이었고요. 무대도 적절치가 않았어요. 아시안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 무대 성격에도 좀 안 맞는 네.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시비를 떠나서 너무 그냥 확 빨려 들어가갖고 뭐 건진 게 없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앞뒤로 또 김건희 여사 문제 사진 찍은 문제 네. 뭐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빨리 나가라고 정상들이 막 이렇게 환담하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나가 했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행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가기 전에 MBC 꼬리표를 달고 갔잖아요. 아 전용기한테 온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MBC 논란이 생겼고 네. 결국은 도어스태핑을 또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도어스태핑 중단 이유도 너무 치졸하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예. 그래서 검사 윤석열 전 검사죠. 검사 윤석열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방어적인 의제가 많고요. 네. 방어적인 이 행보와 메시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혹은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정책과 충돌을 해도 네. 항상 방어하고 설득하는 이런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네. 공격과 보복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중단하는 이유를 이 보안상의 이유가 아니고 MBC잖아요, MBC.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또 낑겨드는 게 또 천공문답이에요. 공교롭게도 계속 우연 아닐까요? 근데 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100% 지금 일치하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천공 그 최측근이죠. 그 인터뷰에서 그 김 여사가 물어오면은 천공이 대답한다. 전 잘 안 봐가지고 유튜브를. 아니 그 예.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MBC에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대통령이 또 김건희 여사가 천공 측을 그거는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고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네. 천공이라는 사람에게 문답을 네. 통해서 이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허위라면은 그것을 제동을 걸어야죠. 그 우리 좀 본질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도어 스태핑을 좀 비판했었잖아요. 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예전에. 아니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너무 불안하고 거기서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야권에서 아이고 저거 너무 불안하고 저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지 네. 뭐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중단의 사유가 너무 치졸하고 사유가 보복적이고 네.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도어 스태핑을 안 하려면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MBC 너 때문에 안 한다. MBC와 같은 일 때문에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아마 사상 최대의 치졸한 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복적 결정입니다. 아 이거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논쟁적인 질문 하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앞서 저희 방송 죄송합니다.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저희가 했는데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MBC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민영화가 답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MBC 민영화는 이거 되게 뜨거운 감자인데 원래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민영화를 달고 살아요. 아 그런가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이제 시도를 막 하죠. 근데 공공재를 민영화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 성립될 수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YTN도 지금 뭐 그런 수순을 뭐 하여튼 시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워낙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라서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워스트를 몇 분들 더 뽑아주셨는데. 공동입니다. 공동. 야 소개 좀 해주시오. 워스트. 아마 이거는 이제 떼거리로 뽑혔는데요. 떼거리요? 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야권위원 7분이죠. 민주당 의원 6분, 무소속 의원 1분에서 총 7분. 예예. 예. 네. 그래서 월드컵 시즌에 또 11명도 아니고 7명인데 네. 우선은 국회의원들은 그 퇴진 집회에 가서 네. 그 국회의원 스스로가 의회주의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거나 이런 퇴진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국민들이 할 일이 있고 네. 지지자가 할 일이 있고 네.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퇴진이라는 거는 헌정 중단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진. 그리고 이것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실제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도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고 퇴진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 몫이고 네. 정치인들은 여기에 합류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헌정 중단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퇴진이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쓰는데 이틀 동안 의총을 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정리한 게 국민은 퇴진, 네. 국회는 탄핵. 그래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취임 6개월 만에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네. 퇴진 주장하는 국민들 집회에 국회의원이 가서 네.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그것은 헌정 중단을 시키겠다는 얘기에 네.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떼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 뭐 국민의 목소리 들으러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좀 하시던데 인터뷰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사진 촬영을 하고 예. 이런 게 공식 일정 영부인들 일정을 다 이 불참하고 개인 비공식 일정을 해서 사진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나 공인들은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시그널과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러 간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집회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 그걸 뭘 들으러 가요. 그리고 들으러 가서 말을 했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아, 이 워스트를 요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뽑아주셨는데 요거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다음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왠지 이 베스트 플레이어는 최재성 전 수석님하고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경태 의원을 워스트로 뽑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데 우리 수석께서는 왜 베스트로 뽑으신 거죠?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해서 빈곤 포르노. 라고 이 명명한 그 사진 또 그 행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환호를 안 왔는데 그러면은 앉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뭐 또 거기를 왜 갔느냐 이런 저 상황 설명으로는 정치인들의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딱 압축적으로 뽑아낸 말인데 예.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고 쓰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건 해서는 안 될 그런 이 표현이거든요. 아, 그런 일이거든요.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우리 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래서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이미 규칙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공식 일정을 참석하지 않고 거기 가서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면 수석께서도 저 영부인이 가서 이제 그 심장병 환호 앉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앉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되는 거죠. 앙코르와트는 개인 관광이 아니거든요. 그 아세안 회의에서 개최국인 캄보디아에서 영부인들을 근리 초청을 했던 공식 일정이에요. 뭐 반 정도는 안 갔다고 그러고. 아니요. 아무튼 그걸 안 갔어요. 그다음에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공식 일정을 안 가고 비공개 개인 일정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때 폭우가 왔을 때 관악구에 새가족 참사가 났을 때 거기 가서 대통령이 사진 찍고 그걸 또 홍보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했고 거기 보면은 환호보로 저 앞에 사진기 쳐다보라고 또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고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 홍보를 가난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 포르노라는 말에 꼽혀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교수께서도 뭐 글을 뭐 신문에 썼지만은 이것은 자신들이 잘못 포르노에 이 천착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김건희 여사의 저 그래서 장경태 의원은 적합한 표현을 압축적인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거고 이것이 우리 정치권에 또 사회에 논쟁적 수준을 조금 높인 거예요. 이런 말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그 심장병 환호 방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도움을 받은 공식 일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석님을 향한 응원 문자 갔는데 이거 실제로는 수석님 응원 문자가 다 월드컵 대표팀 응원 문자인 것 같은데 김윤주님 꼭 골 넣고 이겨주세요. 최종탁님 최재성 수석님 꼭 조기축구 시절에서 골 넣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석님도 화이팅 월드컵 대표팀 화이팅 손흥민도 화이팅 정치 프리킥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